봤어? 거시기거든, 거시. 먹으려고 했어. 레오파겔의 힘. 지랄할 땐 어차피 안 먹고. 응. 아, 이거 자꾸 핀셋이 찝혔어. 레오파겔의 힘. 홍인리자드 홈페이지에서 내일부터 11,000원에 모십니다. 아, 11,500원인가? 끝. 아트? 두 번째 레오파겔 테스트. 여기 똥 좀 찍어줘. 여기 설사하는 경우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고 메이팅을 시켰고 알이 생겼는데 밥을 안 먹어요.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죠. 일단 귀뚜라미를 먹는지 안 먹는지 보면 안 먹어요. 그리고 이제 강제로 먹였을 때 계속 설사를 하는 경우, 요럴 때 레오파겔. 이거 뭐 미리 짠 거 아닙니다. 레오파겔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걸 안 먹는다. 자, 이런 경우는 포스피딩을 해줄 거예요. 지금 2주 좀 안 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포스피딩 한 것 중에 한 마리도 토한 게 없어요, 아직까지. 신기해요, 이거 레오파겔 되게. 귀뚜라미에 비해서 당연히 혹시나 목에 상처가 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핀셋으로 살살 넣어줍니다.